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11일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 마태오복음 9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엾은 마음이란 표현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 낱말 스플랑크니 조마이의 번역입니다. 이 낱말은 사람의 장기를 뜻하는 명사 스플랑크논의 동사형이지요. 히브리어에도 비슷한 낱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잡이라고 번역하는 낱말은 라하미인데요. 이 낱말은 엄마 뱃속의 아기 집을 뜻하는 레헴에서 유래된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잡이란 태를 열고 나온 아이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되겠지요. 우리말에도 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애끓다는 말은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는 뜻이니까요.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가 끊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애끓는 순간은 남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마주할 때이지요. 군중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은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사랑하셨다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가엾은 마음은 예수님의 속내이며 행동의 원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요? 주님, 저희가 이웃의 아픔을 마주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대구 대교구 전영천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